검사 이상용과 판사 박대준을 사기죄. 아, 여기에 도장이 보입니까? 여기에 최은 전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까? 어, 이 직각으로 파졌죠. 예. 예. 이 도장도 지우려고 했던 거요. 아, 지우려고 다 안 지우죠. 민중시기가 저거 없어지면은 예. 자기도 몫을 챙길 수 없으니까. 네, 몫을 챙길 수 없어. 위조할 때도 저건 네. 남겨놨다. 근데 최은순이가 복사해서 지워졌다. 중앙인형 감정원 원장인 확대 촬영하여 비교 대조 분석한 바 인형 부분을 삭제한 특징이 관찰되고 있으나 감정사도 감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이게 아, 나 그래서 난 판사요? 장난하는 것 같아, 장난. 지난번 시간에는 이 약정서에 여기 최은순, 정대택, 백윤복 이름 옆에 인형이 보인다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윤남근이라는 판사가 여기 도장이 보인다고 저를 2년 징역 선고를 하면 잡아넣었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 도장, 이 약정서는 도장이 지워지지 않은, 변조되지 않은 문서라고 판결은 판사와 감정인이 법정에 나와서 이 문서는 도장을 인위적으로 지운 문서라고 감정을 했거든요. 그 감정인이 여기 나와서 고원배라고 하는 시청 앞에 중앙인형감정원 원장인 고원배 씨를 이분이 나와서 이 문서는 이 원본과 이 위에 있는 이 도장인 원본과 다르게 이렇게 도장을 인위적으로 지웠다라는 감정을 하고 나서 법정에서 선서하고 이분이 나와서 증언을 한 거예요. 증언. 감정 경력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15년이라고 그랬어요. 15년. 날인된 인형 등을 입체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확대 촬영하여 비교 대조 분석한 바 최은순, 백윤복 및 간인 인형 부분을 삭제한 특징이 관찰되고 있으나 감정 대상이 사본임으로 원본으로 변형 여부 확인을 요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복사한다고 해서 이 도장이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지워진 문서라는 문. 이 사건에서 특정 인형 부분만 삭제된 것으로 보아서 복사 후 특정 인형 부분만 삭제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그 이제 도장을 지우고 또 다시 복사해서 냈다. 의도적으로. 예. 이제 최은순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 복사해서 지워졌다. 봤잖아요. 어떻게 하얗게 큰 희미한 것도 아니고 보장이 아주 없는 거 아니에요. 수정액 등으로 지우고 복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서에서는 당연히 1호증을 복사하면 2호증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2호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조 문서다 이런 얘기죠. 위조 문서다. 예. 예. 뭐 판사가 물어요. 박대준이가 묻습니다. 네, 박대준. 증인은 인형 부분을 일부러 지웠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요? 지워진 것은 맞는데 지워진 것이 고의로 지운 것인가요? 답.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고의점. 예. 지운 놈만 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고의로 지웠는지 희미하게 된 것인지 복사 과정에서 안 나온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답. 복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안 나올 수는 없겠다. 안 나올 수 없죠. 예. 흐릿하게라도 나와야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빠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진술했잖아요. 예. 문. 증인은 문서 감정 경력이 15년 되었다고 하였죠. 이제 저기 판사. 증인은 문서 감정하기 이전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요? 답. 헌병감사실에서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20년 근무하다 나와서 내무부 산하 전국인 하람연합회 회장을 하였습니다. 언제 전역하였나요? 답. 67년도에 전역하였습니다. 문.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알았다는 것인가요? 예. 문. 그 이후에 문서 감정은 언제부터 하게 된 것인가요? 답. 85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300건 정도 합니다. 1년에. 문. 검찰이나 법원 등 공적기관에서 의뢰를 받아 문서를 감정한 적은 없지요? 이런 나쁜 논의야. 답. 웃기지 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북부지방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한 적도 있다. 이제 법원에 등록한 감정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사의 감정은 네. 법적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렇죠. 결과죠.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있죠. 법률에 현저한 사실, 현저한. 이제 아까 이제 뭐 올라가면 또 현저. 아까 백지 아닙니까? 눈으로 봐도 도장이 없는 사실. 이건 현 이런 건 현저한 사실.
두 번째 본인이 자백한 사실 이런 것은 불류중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지금 문서가 지워져 있고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정대택이가 왜 도장을 지웠냐. 정대택이한테 강요죄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감정사도 감정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한 바와 같이 지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이라는 윤남근이는 백지에 도장이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네. 박대준 판사는 이 증인신문 이후에 네.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작성한 게 이상용이에요. 이상용 공소장. 최훈순을 제가 3796이 번호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71938로 거꾸로 저를 무고로 인지를 해요. 무고죄로 공소 장을 작성해 가지고 기소를 해요. 정대택 지금 형법 156조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예. 공소장에 최은수는 인형 및 입회인인 법무사 백윤복 이름 옆에 날인된 이 백윤복의 인형을 지운 사실이 없음에도 지운 사실이 없대요. 없으면 왜 지워졌냐고요. 불구하고 이 최은순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최은순 지금 진역가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최은순이 피고인 정대택을 고소한 사기 미수 강요 신용훼손 등의 피의 사건으로 2004년 3월 3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자 최은순을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최은순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문서가 지워졌으니까 지워진 걸 고소한 거 아닙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억울하다 문서가 지워졌다는 것을 밝혀달라 고소한 네. 것을 네. 이제 이상용이 이놈이 검사라는 이 작자가 네. 뭐 고여사랑 잘 안다며 뭐 어찌고 한다며 지금 네. 이영렬이랑 같이 어디 변호사 한다며 네. 나쁜 놈 이 최은순을 무고한 것이다 이렇게 저를 완전 사기 공소장을 써가지고 저를 공소제기한 거예요. 이게 예, 그 공소제기를 했고 예. 이제 판사가 공소장을 보고 형을 선고를 했는데 재판 과정을 봐야 돼. 이제 이게 검사 이상용과 판사 박대준을 사기죄. 아, 이제 제대로 나오네. 예. 인형을 지우고 변조한 사실이 없다. 2004년 11월 29일 날 제가 강요죄로 그 1년에 3년 집행유예를 받아요. 예. 그러고 나 또 이것이 기소가 되는 거죠. 예. 조남관이가 그 당시에 조작을 안 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끝나죠. 예. 저는 무죄 받고 최은순이가 무고죄로 기소가 예. 구속이 돼야죠. 여기서 이제 여기 공판검사는 최재봉이에요. 최재봉. 지난번에 그 조남관이 때도 그 연결해갖고 최재봉이가 공판검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광민이라는 얘가 또 추송서를 제출해요. 또 이것도 조작을 해요. 아 조남관이 네. 말고 또 추송서를 네, 네. 이광민이가 요게 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기식이라고 지금 아, 그건 서울... 지난번에 이 얘기 여러분 그 여기도 관련돼 있죠. 네. 걔도 여기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네. 사람이 각자 네. 또 관련되네. 야, 뭐 판사가 증인을 더 세우겠냐 그래서 저 우리 변호사가 눈에 보이지 않냐. 지워졌고 감정사도 지워진 분들하고 했지 않냐 판결해달라 그랬어요. 아 자신... 더 이상 안 네. 하고 예. 자신 있게 예. 자신 있게 했어요. 아 이번에는 정말 무죄 나올 것이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딱 갔더니 선고를 연기를 해요. 판사가 박대준이가 딱 하는 소리가 고소한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나 전과가 없어서 징역 10월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년을 유예한다. 그게 말이요. 쌍집행일을 준 거예요. 앞에 지금 1년에 3년 집행률 받았어요. 예. 집행률은 무조건 형 받으면 그것까지 덤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제 실형을 줘야 되잖아요. 실형을. 근데 박대준이가 지금도 대질 해도 돼요. 박대준이가 딱 해서 멈춤 하더니 저 세워놓고 고소한 사실이면 무고죄가 안 되잖아요. 무고죄는 허위고소로 함으로써 무고죄가 되잖아요. 고소한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거요. 아 고소한 사실이 사실이면 유죄가 안 되죠. 무고죄인데. 빚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소리가 전과가 없어서. 전과 있잖아. 그 전에 집행유예 받은 거. 집행유예는 아직 확정 안 됐은 게. 네. 그랬는지 없어서 형을 유예한다. 10월에 2년을 줘요.
이거 미칠 일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건 수사검사는 이상용이고 내 처음에 강요죄 수사검사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다 이름을 올렸네. 예, 그래 놨어요. 뭐 서로 왔다 갔다 서로 바꿔가면서 하나 봐. 정의관님 그러니까, 사건은 검사 하나가 막는 게 아니라 예, 양재택이 청탁이 들어오면 야 이거 나 좀 안 되니까 네가 좀 맡아 그러고 서로 돌리나 보죠. 언제 청문회를 하든지 정말로 공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왜 이런 판결문이 나와야 됐는가? 왜 이렇게 검사들은 품앗이 가면서 이름을 빌려주고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그거 모르세요. 검사 처음에 200명 뽑으면 신문에 났어요. 합격자 명단. 서울대생이 대부분이고 지방대는 한 명도 합격 안 나오는데도 많았는데 아, 200명이 사법연수원 가서 한 1년 살아봐요. 가족같이 되지. 1년에 3년 집행률 받았단 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률 또 받아요. 백지에다가 예, 도장 보인다고. 그런데 예. 저 같은 경우는 2004년 3월 12일 날 홍기채가 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23일 날 다시 불러다가 합의하라고 저를 종용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합의하라고 한 거예요. 합의 안 논다고 합의하라고 해서 나오니까 대신 합의 안 해서 진역형 때렸네. 기소한 거지 기소한 거죠. 합의 안 하니까 기록이 다 있어요. 쟤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26억 저기 압류해놓은 돈을 저 내연남하고 법무사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한다. 법무사 놈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지러다가 야 야 저 뭐 중식이랑 뭐 너랑 나눠 먹으라고 한다. 합의할래? 야 인마 내가 그를 막 혼을 내서 보냈죠. 그리고 그날 이제 총기체가 보내면서 23일 날 보내면서 밤 11시까지 대지를 해놓고 보내면서 나가서 합의하라. 합의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똑같이 아침 10시에 오고 합의가 안 되면 정대택은 오전에 오고 오후 2시에 또 최은순하고 법무사랑 다 같이 와라. 김중식이랑. 합의가 안 돼서 아침에 갔더니 합의가 안 되면 저만 오라겠잖아요. 아침에. 합의 그러면 피고인이 그 고소인한테 돈을 주고 합의를 해서 주를 가볍게 하려는 합의잖아요. 그런데 이번 합의는 정대택 회장님이 치은선한테 돈을 받고 합의를 해라. 거꾸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정 회장님이 죄가 없다는 건 증명이 되는 거죠. 원래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한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합의를 해서 죄를 가볍게 하든지 무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정 회장님한테 야 최은순한테 돈 받고 지금 재판 받는 거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압류에는 돈이 있었잖아요. 그때 26억 5,500만 그 돈과 합의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 뭐 나 하나 잡으려고 지은순이가 다 한 변호사는 몇입니까? 중수부장 출신 안광민, 화광법 뭐 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하광룡, 동부지법 송기철 바로 데리고 있던 형사 1부장 김명권 검사 한 5명. 그러니까 법기술이 안 부려질 수 없겠네. 그러니까 제가 참 내가 혼자 생각해도 야 나를 도대체 정대택이 건물도 아니고 뭐 얼굴은 좀 잘생겼고 키는 듬직 커지만 뭐 때문에 그 정대택 잡으려고 그 많은 변호사를 사고 그랬냐. 이 치은순이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적이 없고 또 거짓말이고 이 치은순과 입회인 법무사 백윤복과의 각 이름 옆에 찍힌 인형을 지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치은순을 무고하였다. 아, 무고죄 판결이네. 무고. 아 여기에 도장이 보입니까? 여기에 최윤선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까? 도장이 여기 요것하고 비교하면 돼요. 요것을 그날 셋이 법무사가 작성한 거예요. 법무사가 워드 타이핑을 해서 법무사가 출력해서 이 최윤순 여 도장 정대택이 도장을 법무사가 받아서 교차해서 다 찍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저 두 개를 놓고 보면. 위쪽에 김충식이가 자필로 쓴 거 있죠, 저거. 네. 저거는 지우지 않았는데, 저거는 증거로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게, 지우지 않았네. 이게 보면요. 네. 야, 또 그 말 좀 잘 나왔어요. 네. 90% 이 직각으로 파졌죠. 네. 네. 이 도장도 지우려고 했던 거요. 아, 지우려고다 안 지워졌다. 이 도장도 지우려고 하다가 이 도장이 없어버리면은 나중에 지 행사를 못 하잖아요. 요걸 남겨놓은 거예요. 요걸요. 아, 김중식이가 저거 없어지면은 자기도 네. 몫을 챙길 수 없으니까. 네, 몫을 챙길 수 없어. 위조할 때도 저건 네. 남겨놨다. 네, 그렇죠. 네.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저게 법정의 증거로 작용하는 거 보면 여기 있지 않냐 도장 김중식이 도장 이 주장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거 작년 2월 12일 날 중앙지검에다 고소한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고소돼 이것도 살아 있어요 지금. 예. 대검에 있어요. 예. 그 제안 진술 받는 검사가 딱 하는 소리가 이거
강요죄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억울하다는 것이죠. 예, 예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그 내가 묻지도 않는데 검사가 먼저 이걸 제시하더라고요. 이 가필 누가 한 거죠? 김충식이가 직접 한 겁니까? 자필입니까? 어,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정서를 다 쓰고 난 뒤에 친필로 가필한 거죠? 직접 쓴 거죠? 두 번 세 번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강요가 안 되죠. 밑에 도장이 없더라도 이 앞전에 아무리 치고받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립된 이제 그쪽 편에서 이걸 쓰므로써 성립이 된다 이거고 또 그런 사실도 없었고 판사 박대준이나 네. 검사 이상영이 그랬다 치자고요. 검사가 네. 또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이상영이가 하는 거예요. 정대택 여기 이제 여기 이름 글자 위에 도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상영이 야가 아니 어떻게 글자 위에 도장을 글씨는 상하지 않게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그래 나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내가 그때요. 하도 어이가 없어. 여보시오. 검사님. 여보시오. 검사님. 그러고 지금 위패도 만드는 세상이다. 위패. 그걸 못하냐. 나도 한다. 그랬더니 이상용이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당신이 검사하시오. 아이 짠짠다. 당신이 검사하시오. 그래요. 아이 그런 사건이네. 그래도 바꾸자 자리. 내가 어깨 너 나가. 네가 정대택 해라. 내가 이상용 어깨 바로 바꾸지 그랬어요. 아 이런 사건이 이게. 아 나 그래서 난 판사 지금 판사요? 장난하는 것 같아, 장난. 거래지요, 거래. 말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장난 아니, 장난. 장난질 친 거 아니에요.